안녕하세요. 2024년 6월 9일 일요일 오후 7시 50분.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키다리 스튜디오로 대응했는데요.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두 가지 테마. 일단 네이버 웹툰과 또 6월 21일 금요일 날 하이제킹 영화가 개봉합니다. 여기 여진구도 그렇고요, 하정우도 그렇고, 성동일 같은 굵직굵직한 이런 배우들이 나오면서 이 1971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공에서 이뤄지는 이 비행기 납치와 관련된 아주 리얼 스토리입니다. 천만 관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제킹의 기대감, 그리고 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7월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7월이면 다음 달입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 키다리 스튜디오 우리가 또 대응했는데, 월요일에도 아주 좋은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월요일부터는 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큰 폭으로 지금 웃돌고 있어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그 바람에 지난주에 상황이 괜찮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스닥도 급등을 좀 했습니다. 4거래일 동안.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그동안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1365원으로 좀 안정세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마 월요일날 조금 이런 것들이 제자리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의 낙폭에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조금 하락률이 떨어져서 그래도 지난주에 이 상승세를 좀 지킨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좀 바라볼 것은 이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흐름들.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의 그 실패설이 또 부인하고 나오면서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떨어지던 이런 움직임이 아마 다시 되돌림이 돼가지고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에 FED에서 FOMC 11일 미국 시간입니다. 12일 이틀 동안 또 발표에 우리 귀추가 주목되고, 제롬 파월 입에 또 다음 주 우리 이 시장 상황이 움직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ECB의 이렇게 금리 인하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로 또 우리나라는 10월로 이렇게 좀 잠정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연방 FED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그 상황들이 좋아질 거고요.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원부자재라든가 원자재 또 달러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주말에 원자재 금값 전부 큰 하락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그 고용 지표 때문에 이런 그 노동부의 비농업 부분의 고용 때문에 이게 그 증가하면서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미국에서 들려오는 FOMC의 입또 제롬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그 내용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의 향방이 또 갈림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인하설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원달러 환율이 쭉쭉쭉쭉 떨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그 통화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인하, 그리고 FED의 향후 통화정책의 경로에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집중이 될 건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금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에 대해서 또 FOMC 회의에서 이런 것들의 힌트가 좀 나올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1365원
5원에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FOMC의 화요일 수요일에 발표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6월의 물가 이런 것들이 FOMC에서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힌트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시장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관심권 안에 있는 두 종목이 신성 ST 2차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하고 우림 PTS 원전과 관련된 이 두 종목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달에 미국 금리 인하설까지 나왔는데요. 이건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식품값도 그렇고요, 김값도 그렇고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 김값이 뭐 거의 20% 이상 상승하는 바람에 김 가공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가격 인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삼양식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우양이라든가 뭐 이런 그 회사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J 시푸드 이런 그 수산물 관련주들도 금요일 날 크게 상승하면서 이런 식음료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크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2차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신성 ST 같은 종목들 며칠째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에 반사이익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저점에서 다시 들어올리는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이런 머티 같은 이런 종목들 2차전지용 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를 또 제조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이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치면서 크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튬과 관련된 광무 같은 이런 종목들도 큰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요. 이런 움직임에서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상한가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 같이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고래와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 시추 관련해 가지고 액티지오 대표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석유 매장 가능성 20%를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있는 수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가스전과 관련된 이런 우림 PTS 같은 종목들이 연 4일 동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들 상승하고 또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이런 소식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코 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이 그래서 올라오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반도체도 엔비디아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HBM 관련주들 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식음료 관련해서 냉동 김밥 수출로 인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우량과 같은 종목이 크게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김 가격 상승과 함께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그리고 야놀자 다음 달 7월에 나스닥 상장 이슈 그래서 두 개의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라든가 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야놀자 관련 이런 상장 이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미스터 블루 같은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스닥 상장 이슈가 큰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들 보시고요. 또 신성 ST, 우림,
PTS 같은 이런 종목들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내일 월요일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 주간 또 성공 투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